자, 그 다음은 수도권 정비 계획입니다. 1982년이죠. 1982년. 1982년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빈곤의 60년대, 성장의 70년대, 풍요의 80년대. 물론 그 뒤에 더 풍요해졌지만 어쨌든 보통 80년대 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좀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 만하게 되었다라고 보통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굶는 사람은 없고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주거지도 생기고 사회적인 일자리도 점점 많아지기도 하고 어쨌든 도시로 오면은 이제 일자리도 충분히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 정도가 되니까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아 이거 수도권에 너무 많은 일자리가 몰리고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너무나 집중하는데 어느 나라나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경제 발전이 되면 시골에 있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특별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대도시로 몰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울, 부산이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결국 이제 수도권에 너무 집중이 이루어진다. 수도권이 비대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국토 정책에서도 굉장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균형 발전 정책. 그런 것들이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보통 요때부터로 봅니다. 물론 그런데 공식적인 어떤 대규모 계획이 이때 나왔다는 것뿐이지 그전에도 서울을 너무 비대하게 사람이 너무 서울로 몰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법령들은 있었어요. 심지어는 박정희 시대에는 그때는 어떤 공공계획보다는 대통령의 명령, 그때는 심지어 대통령 명령으로 서울 시내에 당분간 술집을 더 늘리지 말라. 그런 어떤 명령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서울시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집중되는 현상들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82년의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같은 경우는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기 위한 공식적인 계획을 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만 봐가지고는 이게 법령이라는 게 항상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만 봐가지고는 그 법령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 정비 계획이다. 마치 수도권을 정비해서 더잘 나가게 할 것처럼 막 보이죠. 근데 사실 그 의미는 억제입니다, 억제. 수도권을 억제하기 위한 계획이에요. 얼번 스프롤, 도시 팽창, 수도권의 도시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법에다가는 여러분 점잖은 얘기만 써야 돼요. 실제 의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반포된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거든요. 수도권 억제라고 그러면은 그게 좀 말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점잖게 정비란 말을 써요. 근데 실제로 억제입니다. 어떤 식으로 했느냐?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눴어요. 서울하고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 핵심 지역은 억제 권역으로 규정을 합니다. 억제 권역. 억제 권역에는 뭐냐? 인구를 더 이상 유발하게 하는 시설들을 철저히 금지를 해요. 자, 인구 유발하는 대표적인 시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만 들어보세요. 자, 산업화 시대니까 대규모 산업 시설, 공장이죠, 공장. 에이, 서울에 무슨 공장이 들어와? 라고 하겠지만, 이때는요, 서울이 산업단지였어요, 산업단지. 여러분들 안 태어나서 모르죠. 영등포 지역 가면요, 대규모 산업단지였고요, 막 공장으로 연기가 풀풀 나오고 그랬어요. 거기서 별의별 거, 뭐, 가구도 만들어지고, 맥주도 만들어지고, 뭐, 별의별 거다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자, 이때부터 서울의 공장들이 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서울의 공장들을 지방으로 차츰차츰 빼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서울의 어떤 내부처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억제 권역으로 만들고 공장. 자, 공장 말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사람을 유발하는 대학입니다, 대학. 초중고등학교야 뭐 일단은 사람들이 몰리면 지어줄 수밖에 없는 거지만 대학은 꼭 거기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죠. 또 대학이 전국으로부터 젊은이들을 계속 이렇게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대학이 서울과 핵심 지역에 새롭게 개설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대학의 허가가 쉽게 이루어지면서 전국으로, 지방으로 대학들이 막 퍼져나가면서 오늘날은 200개가 넘는 대학들이 생겼죠. 주로 대학들은 서울과 수도권 내에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뒤에는 대학이 더 이상 수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만 지방에는 풀어준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대학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수도권 내에서도 조금 과밀이 덜하고, 아직은 여유가 있는 지역이 있어. 그런 데는 좀더 개발이 될수 있도록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별로 가장 억제가 이루어지는 권역에서부터 가장 이제 허용하는 지역까지 한 4개 권역으로 구분을 했다.
그래서 수도권을 4개 권역으로 지정해서 계획하는 일종의 수도권 억제 계획이 바로 수도권 정비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한번 다른 강의 안에서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또 하나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필요가 대표적으로 나오게 된 대표적인 계획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 대해서만 이 계획법이 적용되니까 이건 또 어떤 성격이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까? 일반법 아니죠?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일종의 특별법의 성격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쿨타임 찼네. 약 10년, 10년이 쿨타임이 차면서 1991년에 도시계획법이 다시 한번 크게 개정돼. 작게 개정되는 건요, 뭐 수도 없이 많고요. 크게 전면적인 개정된 것만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91년 정도에는 그럼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91년 개정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느냐? 역시 여기도 설명은 조금 생략을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뒤에 또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설명을 생략했습니다만, 첫째, 광역계획 구역이라는 게 탄생했습니다. 광역계획이라는 거 어떤 얘기인지 이전에 말씀드렸죠. 그 제도가 요때 도시계획법 내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광역계획. 그다음에 둘째, 상세계획이라는 게또 등장합니다. 상세계획. 요 상세계획, 여러분 지금은 머리 복잡하니까 이전에 설명한 도시설계지구제도 있죠. 그것은 건축법 내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구조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법 내로 사실 갖고 올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진 않고 도시계획법 내에 도시설계지구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를 새롭게 개설을 해요. 그게 바로 상세계획구역입니다. 그 기능은 도시설계지구제도랑 거의 대동소이해요. 자,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많았어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들로서는 좀 친숙하지 않은 용어긴 한데,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을 도시계획 인력으로 공직사회로 고용하는 그런 제도예요. 민간 전문가들, 민간 도시계획 전문가들을 각 지자체의 공직, 공무원으로 임용함으로써 그들이 일종의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정책 수립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역할을 할수 있게 하는, 다른 어떤 분야랑 다르게 도시계획이란 분야는 전문적인 어떤 식견들이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기술직이나 행정직보다는 또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상임기획단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요, 도시계획직이라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도시계획을 전담하는 공무원 직급을 만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들이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부패하기가 굉장히 쉬운 자리잖아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계속적으로 전임시키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한 공무원 그룹들이 계속 전임하게 하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계통의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식견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많죠. 이게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후진적인 사회의 모습이죠.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맡겨놓으면 부패할까봐 걱정돼서 전문가를 안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모순들이 아직 우리 사회에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들을 특별히 이제 도시계획 정책 또는 계획 수립하는 것 같은 역할로 고용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굉장히 어떤 치부가 약간 드러나기도 하는 그런 제도이기도 하죠. 사실 저도 대전광역시에서 이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서 굉장히 꽤 오랫동안 일을 했었죠. 자, 그리고 1993년에 두둥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되는데요. 국토이용관리법이 처음에 신설된 것은 1972년이었죠. 아까 강의 내용 기억하죠? 그리고 그때는 도시만을 관리하고 계획하는 법이 있는데 국토 전체의 그림을 그려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국토이용관리법이 생겼고, 일본의 국토이용계획법을 컨닝한 것 같은 흔적들이 많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죠. 시작될 때 조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법이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걸 실현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국토 이용 관리다. 좀 이상하죠. 도시 계획은 계획을 하는데 엄밀하게 모든 지역들의 용도 지역 지구가 들어가고 기반 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도시 계획이 다루고 있고 엄밀하게 관리를 하는데, 국토 이용 관리법을 보면요, 계획 기능이 없어요. 계획 기능이 없어. 무슨 말이냐? 자, 국토가 이렇게 있어요. 도시 지역이 있어요. 도시 드문드문 있죠. 자, 도시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계획이 돼요. 그리고 국토 전체는 국토이용관리법이 관리를 해요. 근데 국토이용관리법에는 계획을 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 도시를 빼놓으면 나머지 지역들은 뭐예요? 농지 있죠, 농지. 산림지, 산이 있죠, 산. 뭐 수면 같은 것들, 강들, 뭐 국립자연공원처럼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지역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사실 딱히 개발되지도 않고, 그렇죠?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뭐 계획을 한다라든가 이런 접근이 있는 곳이 아니죠. 물론 농촌이나 이런 곳에 일부 주거지도 있고 농업 지역도 우리가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도시 계획이 아니라 그 농림부가 관리하는 일종의 어떤 농업 지역 차원에서 계획되고 관리되는 어떤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계획의 영향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국토이용관리법이 실제로는 국토 전체를 이용하고 관리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얘가 뭐랄까? 하는 일이 없어. 계획법이어야 하는데 계획 기능이 없으니까 있는 것들은 다 뭡니까? 개발이 안 되는 지역들이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계획 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법의 역할이란 게 뭐냐? 허울 좋은 가장에 불과해. 허울 좋은 가장이고 실제 계획 기능은 도시계획법에서 끝나버리네.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실제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없어. 농촌은 농림부에서 관리하는 법령에 의해서 관리되고 산림자원 같은 경우도 산림청과 관련된 부서의 어떤 개별법들에 의해서 계획되고 관리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계획 기능이 없고 일종의 뭐랄까 바보법이었다는 얘기다. 실세는 도시계획법이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큰 그림을 그려준다라고 하지만 그 그림엔 아무것도 없는 바보법이었다는 거예요. 국토이용관리법이 그렇게 바보법으로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모순적으로 생각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을 기껏 만들었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라고 그러면 좀 웃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농촌을 국토이용관리법이 계획한다 뭐 이렇게 선언할 수는 없잖아요.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떤 일이 또 있었느냐? 준농림 지역이라는 제도를 비도시 지역에 새롭게 또 추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언뜻 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관리 대상이 되는 지역이 늘어난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용으로 보면 뭐냐면 농촌과 도시의 중간적인 지역에다가 준농림 지역이라는 새로운 용도 지역을 설정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당시의 시대성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93년이면 어떤 시기입니까?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했죠. 거기에 대한 열매들이 화려하게 쏟아지던 때가 90년대예요.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뒤에 IMF가 오고 환란이 닥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추세가 완화되었다라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겠지만 그래서 IMF 이전이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로서는 소비 성향으로서 최고조를 달릴 때입니다. 물자, 주택, 부동산 모든 것들이 많이 필요할 때예요. 대학생들도 심지어는 카드 가지고 긁어서 차를 사고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을 때예요. 취업률도 한뭐 웬만한 대학들이 7, 8, 90%는 다 찍을 정도였습니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기회가 많았던 때죠. 이런 시기에다가 준농림 지역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건 뭐겠습니까? 짐작을 해보세요. 애매한 지역을 만들어서 개발 가용지를 늘리려는 어떤 약간의 꼼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도시 지역 내에서는 도시 지역, 도시 계획법이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개발이 그렇게 원활하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비도시 지역으로 가서 준농림이란 애매한 지역을 만들어 놓는다? 어떤 의미겠어요? 그것들이 개발 가용지로 쓰이면서 주택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도 손쉽게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용도 지역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주상공록, 도시 지역 내에는 주상공록이 있고 도시 밖으로 나가면 농림지역, 뭐 산림지역, 뭐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여러분 짐작할 수 있죠. 농림지역은요, 도시계획 대상이 아니에요. 자,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용도 지역을 한번 써봅시다. 도시 지역 내에는 기본적으로 주거, 상업, 공업, 녹지가 있다는 건뭐 이건 누구나 아는 기본. 근데 도시 지역 밖을 넘어가면 이제 농업 지역, 뭐 산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농업 지역이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 도시계획 대상이 아니야. 그리고 이쪽 영역은 도시계획법이 감당을 해. 그리고 이쪽 영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이 감당하는데 얘네들은 다 계획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야. 그래서 어떤 잔꼐를 만들어내냐 하면 요 경계에 애매하게 도시와 농촌의 경계에 애매하게 준농림 지역이 있다라고 이렇게 새롭게 준농림 지역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준농림 지역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도시는 아니지만 도시하고 농촌의 중간이야. 농촌에 가까우면서도 어느 정도 도시적으로 개발될 수 있게 하고 그 지역의 지정을 바로 국토이용관리법이 할수 있게 합니다. 잘 판단이 안 가죠. 국토이용관리법이 이제 바보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나름대로 계획할 수 있는 대상지가 생겼어. 그게 바로 준농림 지역이야. 그런데 문제는요, 국토이용관리법이 도시계획법이 아니야.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가 되는데, 준농림 지역은 어쨌건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잖아요. 경계에 있다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도시계획법 대상이 아니야.
효과 어떻게 됩니까? 국토유연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데,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계획 기능이 없어. 그러니까 준농림 지역은 오로지 뭐에 의해서만 개발이 됩니까? 오로지 얘네들은 건축법만 지키면 돼. 건축법, 기본 건축법. 건축법은 계획이 아니라 건물 하나하나에 대한 규격만을 얘기하는 법이죠. 그것들의 질이라든가 도시적인 맥락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고려하지 않는 법이에요. 준농림 지역에서는 건축법만 지키게만 되고 도시계획이 없다 보니까 도시적인 제한을 받지 않아.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난개발이라는 게 발생하더라고요. 난개발. 난개발이 뭐냐? 결국 도시와 비도시 사이의 균열 지역에 생기는 일종의 이끼와 같은 것이 난개발입니다. 도시 지역은 도시계획법이 관리하기 때문에 난개발이 기본적으로 잘안 생겨요. 근데 도시계획법을 피해가면서도 뭡니까? 도시적인 수요가 있는 지역. 이 말이 중요합니다. 도시계획법을 피해가면서도 도시적인 수요가 있는 지역. 어떤 지역이에요? 바로 도시가 이렇게 있고 농촌이 이렇게 있었던. 근데 도시에서 한 발자국만 딱 지나간 요런 B라는 지역. 여기는 그림상으로는 농촌과 도시 사이에 있으니까 준농림 지역이라고 했어요. 농촌을 갖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일종의 배후 지역이야. 그런데 도시산, A라는 도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 이거 A라는 데서 우리가 비싼 땅 사가지고 복잡하게 살게 아니라 B로 한 걸음만 나가서 여기다 땅을 사. 그리고 나는 어차피 도시로 출퇴근하면 돼. 그러면서 여기 어떻게 돼요? 도시적인 규제가 없이 여기다가 그냥 아파트를 막 지어. 당신 그럴 수 있었어요. 건축법만 지키면 되니까. 그 무슨 얘기냐? B에 살면서 높게 집을 지으면요. 도시로 출퇴근하면서 농촌과 관계없이 살아도 상관없어.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와 농촌 사이에 균열 지역이 된 거예요. 그 균열이 뭐냐? 바로 준농림 지역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도시 지역보다도 좀더 크고 높고 우람한 아파트들이 막 생겨나. 어디에? 논밭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부터 난개발이란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준농림 지역이 도시와 농촌 사이 균열의 역할을 하면서 도시의 개발 압력이 안 그래도 어디로 갈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준농림 지역이 그 개발 압력에 구멍을 내버렸네. 뻥 뚫어져 나왔어요. 나홀로 아파트, 농촌 지역 한가운데 있는 고층 아파트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발들이 막 생기게 됐어요. 심지어는 거긴 도로도 없고 기반시설도 잘 없는데 아파트만 막 생기는 거야 준농림 지역에. 그야말로 난개발이죠, 난개발. 도시와 비도시 사이에 균열을 이용해서 나타난 개발이 난개발이다. 그리고 난개발은 내용적으로는 또 어떻다?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 있는 개발이 난개발이에요. 뉴욕시에 아무리 100층 건물이 있다고 해도 그걸 난개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 뉴욕은 기반시설들이 이미 쫙 깔려 있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 그런데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는요, 단 3층짜리 건물만 지어도 아이들이 갈 학교가 없고, 뭐 지나간 통근버스 하나 없고, 그런데 거기에 집이 지어진다? 그건 난개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난개발이 그럼 어디에서 시작됐냐? 이전에도 있었지만 준농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그게 바로 난개발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1993년은요, 국토계획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또 흑역사와 같은 시기다라고 보면 돼요. 국토유연관리법이 개정이 되고 준농림 지역이 나왔는데, 자, 취지는 뭐냐? 국토유연관리법에 걸맞는 계획 기능을 주려고 그런 건데, 실제로 계획 기능은 없고 준농림 지역이 도시랑 비도시 사이에 균열의 역할을 했다. 균열이 난개발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 사실상 도시가 팽창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했다. 농촌의 보완이 아니라 도시가 확장되어 버린 역할을 했다. 그리고 확장된 도시에는 도시적인 기반시설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준농림 지역에 나온 모든 개발들은 기본적으로 난개발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라는 무서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건 또 어떤 의미를 아냐? 우리나라 국토계획법에 문제를 갖다가 골마 터지게 하는 그런 어떤 순기능을 가지긴 가져요. 상처가 골마 터지면요, 상처인 줄 알고 치료를 하죠. 나름 순기능을 찾자라고 그러면 이때 국토유연관리법이 준농림 지역을 만드는 바람에 우리나라 국토계획법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점검되기 시작합니다. 난개발의 문제, 용도지역 균열의 문제, 그리고 뭐요? 가장 크게는 도시하고 비도시가 계획하고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언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도시는 항상 퍼져나가려고 하고, 비도시 지역은 항상 언제라도 도시 팽창에 먹잇감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그걸 다룰 수 있는 그런 계획법의 전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이 이때부터 쭉 발전돼 나갑니다. 언제 그 문제의식이 결실을 맺는가는 그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1994년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의 이제 법률이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 나오지만은 수도권 정비 계획, 수도권을 억제하는 법이었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건 항상 두 개의 방법론을 축으로 진전이 됩니다.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수도권을 억제하는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자, 폭발하려는 데를 눌러줘야지 그 암벽이 다른 데로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을 억제하는 법이 한 폐허고요. 또 다른 폐허는 그 다음에 지역을 튼튼하게 하는 것, 지역에 좋은 것들이 들어서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인데 결국 산업의 시대, 제조업의 시대, 그리고 고용의 시대에 있어서 지역의 고용을 유발하지 않고는 지역 균형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일단 서울의 고용 증가를 어느 정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고용을 늘린다. 뭡니까? 지방의 기업이 들어서게 하는 것이죠. 지방의 산업이 활성화되게 하는 것이죠. 큰 산업단지는 지방에 이미 많이 있어요. 울산, 포항, 뭐 부산,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지방에 좀 중소기업들이 창업되고 거기서 결실을 맺게 한다라는 차원에서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들어가고요.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지역 균형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울인 많은, 수많은 어떤 노력 중에 하나였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바로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현재와 가까운 2000년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지금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토를 개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80년대에서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성장이 안정되어 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미비했던 점에 대한 뭐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둘씩 찾아간 어떤 그런 과정을 여러분 볼수 있으세요. 그리고 90년대로 가면서는 또 우리나라 국토에 있어서 난개발이라는 것들, 도시와 비도시의 사이, 그리고 제도가 미비한 곳에서 튀어나온 난개발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불거졌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돼서요. 2000년대에 이르면서는 도시계획법에 대한, 그리고 국토계획법 전반에 대한 어떤 대개편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국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도시가 최초로 팽창하기 시작한 그 나라에서 보건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국토계획법. 말하자면 국토의 위계와는 정반대의 순서로 가장 미시적이고 조그만 데서부터 오히려 법령이 생기는 그런 모순이 있어 왔죠. 오히려 국토 전반의 정비라는 생각보다는 개별 건물에 대한 정비에서부터 법령을 시작했는데 결국은 국토 전체를 계획하자는 쪽으로 법령이 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또 반복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국토 전체에 대한 관리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법령은 역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건축법이 먼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은 별다른 어떤 기능이 없이 그저 구획정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건축법에 있는 용도 지역을 받아들이면서 도시계획이 실제 도시를 토지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도시지역 바깥에까지 개발이 압력이 밀려가다 보니까 도시지역 밖이 난개발이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뿐 아니라 국토 전체를 계획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영국과 똑같은 선택을 하게 돼요. 건축법에서 시작해서 오히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고도 큰 법인 국토계획법을 만들게 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후반에서부터 난개발의 문제, 그리고 계획법의 어떤 부정합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이 아닌 국토 전체를 도시계획법처럼 관리해야 되겠다. 자,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도시는 도시계획법, 비도시는 뭐에 의해서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바보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었다. 그 바보법이 만들어낸 준농림 지역이 난개발의 온상이 되었다. 이런 문제들 얘기했었죠. 크게 봐서는 도시랑 비도시 사이의 균열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 균열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국토 전체를 도시계획법으로 다루는 거예요. 국토 전체를 도시계획법으로. 그러면은 당연히 균열이 있을 수가 없죠. 국토 전체를 도시계획법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국토가 그렇게 큽니까? 개발에 대한 압력이 많다라고 그러지만 어차피 뭐 설악산 국립공원, 어디 소백산 국립공원, 산지나 녹지, 농지 이런 데 빼면요, 개발 가능한 면적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 지역 전체를 계획적인 관리의 대상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큰 문제 아닙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을 굳이 갖고 와서 느슨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모든 지역을 도시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도시뿐 아니라 시, 군, 구, 읍, 면동 다 세우는 거죠. 조금 전문 인력 충진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직 공무원들 좀더 이렇게 임용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들 좀더 이렇게 양산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대안은 결국 영국식 대안. 도시계획법을 확대해서 국토 및 도시계획, 도시랑 비도시를 전체적으로 다 계획하는 법으로 통합적인 계획법으로 만들자는 쪽으로 대안이 향하게 돼요. 그래서 자, 2000년 초에는 도시계획법을 먼저 한번 전면 개정해요. 자, 10년 쿨타임 찼으니까 일단 한번 개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개정한 내용을 보면요. 뒤에 있을 국토계획법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전초전의 역할을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봅시다. 도시개발법을 제정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폐지하고 도시개발법을 별도로 만들게 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뭡니까? 마치 새로운 땅을 구획만 놔두고 그냥 개발은 알아서 한다는 같은 느낌을 주죠. 구획만 잘라줄 테니까 그 위에 개발은 난개발이 되든 뭐가 되든 알아서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을 주죠. 그것이 아니라 새로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시 내에 있는 신규 개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법이라고 그랬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토지를 구획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는 건물과 기능들을 계획적으로 다루겠다라는 차원에서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성격도 변경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뭐예요? 건물이나 기반시설까지도 종합적으로 계획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예요? 이런 것들도 계획의 비중이 커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더라는 거예요. 계획의 비중.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제도 상세계획구역제도를 도입합니다. 자, 이것도 설명들이 많이 필요한데 일단 광역도시계획제도가 뭔지는 앞에 지난번 강의 중에 하나에서 우리나라의 국토에 대한 계획에는 네 가지 랭킹이 있다. 네 가지 위기가 있다.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맨 하부에는 뭡니까? 지구단위계획. 지금은 그렇게 정착이 되어 있었어요. 자, 광역도시계획제도를 도입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1991년에 광역계획구역제도가 도입됐다라는 것과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똑같은 얘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텐데, 다만 그런데 1991년에 들어온 것은 광역계획구역이라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구역제도가 들어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2000년대 도시계획법 개정에서는 이거의 키워드는 이제 계획이거든요. 계획. 그래서 그 광역권 내에 도시계획을 실제로 수립하겠다. 그래서 그 계획의 이름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겠다라는 그런 제도로서 추진이 된 거죠. 그러니까 1991년에는 미완성의 법이었던 반면에 2000년에는 광역도시계획을 실제로 수립한다라는 근거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의 광역도시계획이 일종의 완성되는 형태였다. 다만 이 제도 자체의 이름이 달라졌기 때문에 광역계획구역이냐 광역도시계획이냐 법에서는요 명칭이 달라지면 다른 법으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뭐 1991년에 도입되었다, 어떤 경우는 2000년에 도입되었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텐데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1991년에는 구역 개념이 들어왔고 실제로 그 구역 내에 계획을 세우는 제도가 2000년대에 만들어지면서 광역도시계획제도라고 명칭이 정해지게 됐다. 또 하나 이제 상세계획구역 같은 경우도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1991년에 역시 상세계획구역제도가 생겼죠. 그때는 도시설계지구도 여전히 있었어요. 어디에? 건축법 속에. 그런데 2000년에 와서는 자 비슷한 제도가 둘 다 이게 왔다리 갔다리 두 군데 있으니까 통합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2000년에 와서는 두 제도를 드디어 통합합니다. 이것도 자료가 좀 잘못된 경우에는 상세계획구역제도가 어떤 데는 1991년에 수립되었다, 어떤 데는 2000년에 수립되었다 왔다리 갔다리 할 텐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1991년에 상세계획구역제도가 생겼고 이전에 도시설계제도도 여전히 있었고 그런데 2000년에는 이 두 가지 성격의 제도를 통합해서 새로운 상세계획구역을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개 이상의 도시를 연결해서 뭐 하나의 모도시하고 위성도시를 이렇게 엮어서 계획한다라든가 하나의 광역권으로 묶어서 계획하는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항이라든가 고속철도라든가 고속도로와 같은 광역적인 시설을 계획하는 데는 이걸 이용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이게 원래는 프랑스에 있는 제도인데 우리가 역시 우리나라 법대로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국토를 갖다가 좀 더 큰 단위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수입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뭐의 전조입니까? 국토 전체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접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에 일종의 전조라는 거예요. 전조. 그 다음에 상세계획구역제도라는 게 사실 지금 와서는 여러분 이거를 잊어도 좋습니다. 잊어도 좋아요. 역사를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이제 기억해둘 필요 있는데 자 1980년도에 도시설계지구라는 게 생겼죠. 도시설계지구. 뭐라고 그랬어요? 도시를 건축 계획 부분까지 건드릴 수 있는 상세한 차원에서 디자인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양로라든가 신촌이라든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좀 번화하고 그럴듯한 곳들이 바로 여기에 의해서 탄생됐다고 했죠. 하지만 이거 약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축법에 속해 있어요.
건축법은 건축물 하나하나에 대한 개별적인 관리야. 건축물이 집합되어 있는 어떤 지구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걸 디자인하는 법령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세계획구역제도는 처음부터 건축법이 아닌 도시계획법 제정할 때 도시계획법 내부로 들어갔죠. 자, 그 말은 뭡니까? 도시계획법에 있는 일종의 어떤 계획의 권한을 상세계획에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세계획이 도시계획을 할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런데 그 부분은 좋은데 또 다른 문제점이 또 그러다 보니까 발생을 합니다. 사실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필요한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인데, 자, 뭐냐면 상세계획 구역 내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용도 지역을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용도 상향을 할수 있었어, 상향. 용도 상향이라는 건 무슨 개념이냐면 토지 이용이 서로 간에 용적률 건폐율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용적률이 더 높은 땅이 토지 이용 가치가 높겠죠. 땅값이 비싸겠죠, 당연히. 전용 일종 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하고 하면 용적률은 뭐몇 집회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용도 간의 어떤 개발 가능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상세 계획 구역이 용도 상향 기능이 있었다라는 건 뭐냐면 용적률이 낮은 하위의 용도 지역을 용적률이 높은 상위의 용도 지역으로 전환시켜 줄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상세 계획이 그런 어떤 역할을 할수 있어야지만 도시를 디자인하는 데 유리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딱 뭔가 감이 왔을 거야. 무슨 문제가 또 있었을까? 상세 계획 구역이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 준다. 그럼 개발 가능 정도에 따라서 땅값이 몇십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상세 계획 구역에 많은 또 비리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겠죠. 실제로 그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저 분당에 업무 지역으로 설정해 놓은 데를 나중에 상세 계획을 통해서 상업 지역으로 풀어주면서 또 많은 뇌물이 오갔다 이래서 유명한 계획가 한 분이 또 감옥에 한 3년을 또 이렇게 들어갔다 오시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려하는 사태는 역시 또 현실이 되죠. 그러니까 용도 상향이란 개념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개념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선 또 비리의 온상이 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문제가 돼버리는 그런 문제점들이 상세계획 구역에 있었다. 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도시설계지구제도가 건축 자유의 원칙과 부자유의 원칙을 이렇게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상세계획 구역도 그거랑 똑같았어요. 별 차이가 없었어요. 아까 이거는 자, 광역계획은 프랑스에서 갖고 왔다라고 그랬는데 상세계획 구역은 상세 어쩌고 하는 것들은 보통 독일 개통법이에요. 독일은요. 전국토에서 개발 가능한 땅들은 모두 계획에 있습니다. 상세한 토지 이용 계획, 심지어는 건축 디자인까지도 건드리는 상세한 계획이 모든 개발 가능한 지역에 있어요. 그게 바로 상세계획 구역입니다. 그게 독일의 전통이에요. 도시설계지구라는 데가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요런데 요런데다만 지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요 안에서만 지지고볶고 난리가 나고요. 이런 데는 그냥 또 자유. 자, 첫 시간에 뭘 얘기했습니까? 토지 이용 계획법에는 건축 자유의 원칙과 건축 부자유의 원칙이 있다라고 그랬죠. 자, 도시 설계 지구가 적용된 데만 건축 부자유 원칙이야. 나머진 다 건축 자유의 원칙인데. 도시 설계 지구가 적용되면 거기만 건축 부자유 원칙이야. 맞지 않죠? 독일은 건축 부자유의 원칙이에요, 이거야. 계획이 없으면 개발도 없다. 그리고 그 계획이란 게 뭐냐? 그게 바로 상세 계획이라는 거야, 상세 계획. 그래서 아, 도시 설계 지구로는 좀 부족하다. 상세 계획을 독일에서 갖고 오도록 하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마음이 약해서 아직 그렇게 못한 거야. 그래서 상세 계획 구역도 역시 도시설계지구처럼 특정 일부 지구에만 적용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분적으로만 건축 부자유 원칙이 적용되는 데 따른 문제들. 그것들이 그대로 따라오겠죠. 기본적으로 건축 자유의 원칙이라는 우리나라 국토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겠어요? 그 뒤에 또한번더 개정되겠죠. 자, 미리 귀뜸을 들이면 우리 알고 있죠, 이미? 그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이제 어떻게 돼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있어서 거기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모든 형태의 도시 지역의 개발, 신개발이든 재개발이든 또는 재생 사업이든 간에 어떤 것이든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먼저 돼야 됩니다. 독일의 상세 계획, 독일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상세 계획, 개발 가능한 모든 땅이면 계획을 세운다라는 그 취지에 맞게 지구단위 계획이 만들어졌고 그 전에 있었던 도시 설계 지구, 상세 계획 구역 제도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만 적용하는 법이었다. 이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1980년대 도시설계지구, 2000년에 상세계획구역제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순서대로 이게 진화되어 왔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은 모든 개발 가능한 땅에 대부분 적용되는 형태의 계획이다. 요게 있어야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국토계획이란 게 가능하겠죠. 왜냐면 국토계획이란 건 뭐예요? 도시랑 비도시 모두 도시계획으로 접근하겠다라는 거예요. 개발 가능한 땅이면 모두 계획을 하겠다라는 건데, 도시 지역이 아닌 곳은 어떻게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국토 전체를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유럽식 체계로 넘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끊임없는 변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건축 자유의 원칙에서 출발했던 우리나라의 국토를 자꾸 유럽식의 건축 부자유 원칙으로 갖고 가려는 노력들이 보이죠? 그래서 유럽식의 계획 제도들이 우리나라 법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프랑스에서 광역도시 계획 제도, 독일에서 상세계획구역 제도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2002년에 크게 한번 법을 바꿔서 국토계획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있어서의 어떤 전초기지 역할하는 것들이 2000년에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미리 한번 귀띔을 드릴게요. 부분적으로만 유럽법을 도입해 오니까 또 어떤 비판들이 이 당시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법이 무슨 짬뽕의 괴물이다. 용머리에 사자꼬리에 뱀 다리에 뭐 뱀이 다리가 있나? 하여튼 이런 괴물이 아니냐. 여기저기서 좋다는 거다 수입해다가 짜 맞춰 놓으니까 그게 무슨 법이 되냐. 이런 어떤 비판들도 만만치가 않았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들이 2000년대 초반까지 모습이었습니다.